항산화력은 비타민C의 6,000배. 안녕하세요. 의사 김중현입니다. 혹독한 자연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식물이 만들어내는 화학물질은 파이토케미칼입니다. 붉은색의 토마토, 보라색의 포도, 노란색의 오렌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헤마토코쿠스는 평온한 상태에서 다량의 엽록소를 함유하여 녹색을 띠지만 스트레스 환경에서 엽록소를 붉은빛으로 전환하는데요. 생존을 위해 뿜어내는 강력한 항산화물질, 바로 아스타잔틴입니다. 아스타잔틴은 진한 붉은색의 카로티노이드계 지용성 색소입니다. 스스로 아스타잔틴을 생산하는 미세조류, 그것을 먹는 바다생물에서 발견되는데요. 연어, 귀, 새우 등이 있습니다. 갑각류 껍질에 존재하는 아스타잔틴은 단백질과 결합되어 평소에는 청록색을 띠고 있지만 열을 가하면 단백질과 분리되면서 붉은빛을 띠게 됩니다. 아스타잔틴은 자외선, 강력한 태양열 등과 같은 스트레스 조건에 대한 반응으로 생성되는데 자연적으로 미세조류인 헤마토코쿠스의 고함량으로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은 아스타잔틴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수산물을 통해 섭취하더라도 그 양이 매우 적습니다. 파이토케미컬은 우리 몸에서 어떤 유익한 효과를 줄 수 있을까요? 바로 노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진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는 항산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산소 때문에 살고 산소 때문에 죽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산소입니다. 하루 정도 굶어도 살지만 산소가 없으면 단 5분도 견디기 힘듭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생물은 산소를 통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소를 태워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세포를 파괴시키는 독성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우리는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유해산소, 자유라디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활성산소는 세포 신호전달과 항상성 유지를 위해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하지만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 방어 시스템의 불균형 상태가 되어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세포와 조직이 손상됩니다. 쉽게 말해서 활성산소가 뇌로 가면 뇌졸중, 혈관으로 가면 동맥경화, 눈의 수정체로 가면 백내장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행히 인체는 활성산소를 스스로 제거할 수 있는 항산화 능력이 있습니다. SOD, 카탈라제, 글루타시온, 페록시다제 등이 항산화 효소입니다. 다양한 화학물질과 환경공해에 노출된 현대인은 항산화 능력을 보다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과식, 운동, 흡연도 활성산소의 요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항산화 효소의 기능은 줄어들죠. 항산화제를 보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항산화제는 비타민C, 비타민E, 셀레늄,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루테인, 안토시아닌, 카테킨, 레스베라트롤 등 굉장히 많습니다. 비타민C의 6000배 이상, 라스베라트롤의 3000배 이상, 유비키놈 800배 이상, 알파토코페롤 100배 이상, 알파리포이에이시드 75배 이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스타잔틴 항산화제 보석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활성산소 발생이 높다면 아스타잔틴이 적절한 항산화제가 될 수 있는데요. 운동량이 많은 분, 야외 활동이 많아 태양빛에 많이 노출되는 분, 에너지 대사가 활발한 비만인, 항산화 능력이 저하되는 갱년기 남성과 여성, 흡연자,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 뇌활동이 많은 학생 등이 해당됩니다. 인간이 산소호흡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인데요. 동시에 활성산소도 발생하고 있어 항산화 방어 시스템이 중요한 것도 세포입니다. 세포를 보호하고 세포 간의 경계를 짓는 막을 세포막이라고 하는데 세포막의 주성분은 지질입니다. 기름에 녹는 친유성 물질만이 세포막을 잘 통과하여 세포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스타잔틴은 친유성을 갖고 있어 세포막을 안정적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많이 먹고 많이 알고 있는 항산화제인 비타민C는 친수성입니다. 세포막을 잘 통과할 수가 없어 세포막 외부에 머물러 있습니다. 친유성 항산화제는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비타민 E와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지아잔틴, 루테인 등의 카로티노이드가 있습니다.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막을 보호하고 안정화시키는 능력이 우수한 이유는 아스타잔틴만의 독특한 화학구조 때문입니다. 아스타잔틴의 항산화 능력은 비타민 E보다 100배 이상 높고 다른 카로티노이드에 비해 강력한 항산화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아스타잔틴을 카로티노이드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과산화 지질은 세포막에 분포하고 있는 지방과 활성산소가 결합하여 생긴 물질로 활성산소와는 달리 오랜 기간 체내에 머물면서 체내 조직에 손상을 줍니다. 뇌와 눈은
기간은 지질함량이 높아 산화되기 쉬운 기간입니다. 다행히도 혈액 뇌장벽, blood brain barrier라고 부르죠. 혈액 망막장벽, blood retinal barrier라고 하는데 이것이 있어 외부의 침범을 막고 기능을 유지하게 해주는데요. 반대로 영양 공급도 어렵다는 뜻이 됩니다. 아스타잔틴은 뇌와 망막의 혈액장벽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어 산화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혈관과 세포를 보호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대다수의 임상 연구로 인지능력 향상과 망막 기능 개선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아스타잔틴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아스타잔틴이 워낙 장점이 많다 보니 아직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무척 많습니다. 다음번에는 아스타잔틴과 눈 건강에 대한 관계성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안녕.